네, 가성비를 논하기 전에 콜트 기타부터 보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 걸 보니까 완연한 여름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전원이 거의 반바지 반팔과 네. 네, 슬리퍼로 거의 복색이 이제 바뀌었어요. 네, 지금 뭐 이제 환절기를 지나서 이제 그냥 얄짤 없이 여름이죠. 예, 예, 예. 네, 그냥 선생님이 지금 네, 최피님은 손수건을 갖고 땀을 닦고 계시고요. 네, 네 선생님은 지금 기타를 들고 계시느라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그냥 흘리고 계시고요. 선풍기 두 대가 돌아가고 있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태엽 중인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에어컨의 성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예. 네, 올 여름도 어떻게 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참 큽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더웠었잖아요. 아, 그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그쵸. 막 지겨워가지고 평생 동안 에어컨을 안 사고 산 사람도 야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셨던 분들도 야 가만히 있으면 죽어 에어컨 다 사 이래서 작년에 생애 첫 에어컨을 사신 분들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네. 들었었는데 네 올해도 작년과 뭐 크게 차이 없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아 작년보다 좀 낫겠죠 그래도 작년보다 낫겠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말고 다른 그 냉방 장비들 있잖아요. 네. 뭐 쿨 깔개라든지 네네네네. 뭐 쿨 베개 이런 네. 거 작년에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다 소용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에어컨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아주 청량감이 느껴지는 기타로 그나마 비주얼적으로라도 조금 시원해 보자고 색깔이 바다색이네요. 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정말 천멍 뛰어들고 싶은 바다색과 네. 그리고 밝은 메이플 색깔로 네, 그나마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주는 여름에 어울리는 기타 G290 FAT 모델, FAT 모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찍기 전에 조금씩 만져봤는데 네. 기타 좋습니다. 만듦새가 좋아요. 네, 어쨌든 단단하고. 콜트에서 나온 기타들 중에선 상당히 고급 기타에 속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콜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보시면 X 시리즈도 있고 KX 시리즈, CR 시리즈, 뭐 선셋 시리즈, 할로우 바디 시리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G 시리즈 네, 300가지라는 얘기가 있죠? 아, 네. G 시리즈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G250 국민 네. 입문 기타 G250. 네. 근데 G250 말고 사실 국민의 G자죠. 예. 국민의 G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저렴한 모델, 아예 10만 원대로 내려가 있는 G100 모델도 있어요. 그럼요. 아예 싼 모델 G100, G100 험버커, G110, G200, G250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 중에 G280 디럭스 모델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G290 FAT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G90 G G 모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비싼 모델, 고가죠 네. 고가, 최고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가 모델의 말... 한 그래봤자 얼마냐? 건소가가 862,500원, 할인가가 690,000원. 이게 근데 어차피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싸면은 사람들이 콜트라는 브랜드에서 그 가성비로 기타를 살 메리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요 정도 선에서 최고가를 선정한 게 아닌가. 콜트에서 예전에 이제 뭐 시그니처 모델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는 모델들도 몇 개 있긴 했었는데 잘 안 팔리죠. 네. 그렇습니다. 자, FAT 69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콜트의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스펙 쭉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 무게는 3.4kg, 두께는 45mm, 12플랫 뒤뚤레는 78mm. 예. 예,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아름답고요. 아주 시원한 바다 문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 색상. 네, 그다음에 바디가 스완프 애쉬 바디예요. 스완프 애쉬라서 가볍군요. 그렇습니다. 스완프 애쉬의 넥은 버드 아이 메이플. 보이시죠? 네. 좋은 목재들을 갖다가 막 발랐죠. 네. 헤드머신은 콜트 스태거드 락킹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치 여타 그런 레코딩 기타 브랜드들을 예. 연상시키는 그런 헤드쉐입 G 시리즈 특유 헤드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에 역시 버드 아이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지판이 올라가 있는 예. 모델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보이스드 톤 VTH77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 1 볼륨 1 톤 5의 픽업 셀렉트인데 네. 여기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1단에서는 브릿지고요. 그리고 2단은 아웃사이드. 네. 네. 3단은 쌍홈. 네. 4단은 인사이드. 여기 인사이드겠죠? 네. 네. 인사이드 2개. 5단은
험버커 이런 식으로 5단 구성이 됩니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성이고요. 브릿지는 콜트의 CFA3 트레몰로 브릿지인데 이게 아주... 투피벅 방식이라 네, 약간 아주... 암업돼요. 약간 되죠. 네, 예, 그리고 떠 있어요. 네, 약간 암업이 됩니다. 플로팅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뭐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그 트레몰로 브릿지만큼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은 야들야들하게 암업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 시리즈는 빈티지의 진화 이런 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운드 자체가 조금 뭐랄까 모던하고 막 하이게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찐득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운드적인 좀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 G 시리즈의 특유의 감성이 있죠. 아이, 이 VTH77 픽업 세트가 일단 출력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클린톤이 약간 좀 그 예전 그 음악에 나오던 그 크리스탈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네, 어택감이 좀 이렇게 팍팍 있는 그런 공명이 있는 클린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식 록이나 블루스 계열에 사용하기에 좋네. 아주 좋은 그런 사운드들을 네. 보여주고 있죠. 바디도 애쉬니까 네. 아주 청명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FAT라는 네, 모델명이 어울리는 사운드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렇죠. 힘이 좋죠. 오, 일단 힘 코러스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단에다 놓고. 아, 좋다. 뜨끈하게 먹죠. 코러스가 뭔가 톤 자체가 풍성하다 보니까. 아, 좋다. 아유, 4단도 네. 4단은 좀 다크하고 약간. 통이 참 풍성하네요. 풍성하네요. 플로팅이 돼 있어갖고 손 코러스도 되네요. 네. 되네요. 어우, 마샬로 바꿨을 때도 뭐 어우 넉넉해. 넉넉하죠. 네. 빡빡 꽂히는 느낌이 예. 이렇게 맛이 있죠. 어, 좋다. 마샬에도 코러스 2단. 야.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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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좋을 줄 알았어 내가. 네, 선생님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네, 그런 간단하고, 느낌이네요. 간단하고, 야, 레드락이고요, 팬더고요. 좋다. 뜨끈하네요 사운드가 네. 굉장히 마샬 날개 있... 야 이거 기대됩니다. 아 좋다.
네. 아, 이게 후끈후끈. 후끈한 네, 왜 뜨끈뜨끈. 좋지 이거. 그러면서 뭐 그 사운드 자체가 중저음 자체가 워낙 좋네요. 중저음이 풍성하고 좋아요. 그 되게 잘 만든 무슨 피구공 같은 소리도 예, 나고요. 좀 나고. 네. 요거 만약에 다른 메이커에서 나왔으면 100만 원 넘어가겠죠? 네. 그 이게 뭔가 약간 그 그런 것 좀 연상돼요. 야마하의 그 퍼시피카 모델 중에 네, 요런 네, 험버커 사용한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좀 뜨끈한 빈티지 지향의 사운드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반주문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라. 네, 일부러 좀 느긋느긋한 그런 예. 반주에다 한번 맞춰봤는데 예, 풍성한 따뜻한 FAT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최소한 야마하의 막 6시리즈 정도가 그 퍼시피카 6시리즈 기존에 그런 사운드들이 좀 연상되는 좀 빈티지 지향의 내실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요새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각지고 날 서 있는 그런 레코딩 기타 사운드들을 워낙 많이 네.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운드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좋네요. 네. 뭔가 약간 딱 그 틀이 딱 잡혀져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깔끔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다가 그냥 시골 인심 국밥집 같은 거 예, 먹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아주 양 많고 질 좋은 네, 그런 느낌의 네, 뜨끈한 험버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G250 FAT 모델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은 2445화에 아이바네즈 RG657AHM 중동부자 터번 에디션 이렇게 드렸었는데 아, 그렇죠. 네. 네, 여기에 저희가 이거 AHM이 도대체 뭐냐 물어봤는데 원맨 밴드 애쉬님 AHM 아마도 헤드 매칭 아마도 헤드 매칭 아마도 헤드 매칭 네. 네. 그리고 기타만 나이거님 프레스티지 슈퍼 위저드의 HP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RG 657 AHM이죠. AHM은 예. 애쉬 HP 메이플 아. 애쉬 바디의 HP 슈퍼 위저드 HP 4개 그리고 메이플 지판으로 나열한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아, 예상해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기타문 나이커님 네 그러게요. 기타문 나이커님이 이거 되게 잘 찾아주신단 말이죠. 네, 아이바네즈도 기타 장사 시장의 불경기를 이겨내고자 골드 에디션을 출시한 게 아닐까요? 한참 뭐 IMF 시절 경기가 한참 안 좋을 때 어머니께서 금박으로 된 달마대사 액자를 몇 개 사오시더군요. 악기를 쫓고 행운을 불러오는 금으로 된 달마대사가 최고라면서. 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잘 행운이 왔는가가 네. 네,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결과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아이바네즈 골든 달마대사 에디션을 출시하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타만 아이까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AHM은 아마도 헤드매치 아마도 헤드매치 이게 젖땡기긴 하는데 네. ACHP 네, 그 메이플인 걸로 일단은 네, 잠정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290은 참 좋겠다. 라이벌이 없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찾으려면 찾겠지만 딱 찍히는 라이벌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가격 때문에 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 가격대에는 사실 뭐 좀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죠. 네, 중고가. 네. 네, 저는 사운드 자체가 워낙에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쓰시다 동생 물려주세요. 아 그렇죠. 네. 네, 동생 물려주기 좋은 기타.
이거 탁 물려주면 동생도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아빠 정장 같은 그런 네. 기타. G200 같은 거 물려주면 막 동생이 동생 아. 그렇죠. 그건 대물려 쓰긴 좀 그렇고요. 그래, 네. 왜 그러 그게 막 그럴 텐데. 이거 하튼 좋습니다. 기타. 네, 괜찮네요. 그 요즘 거 답지 않게 간단해도 좋네요. 이게 조작 방법. 자, 몇 대 몇? 바로. 네. 거의. 무난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점수. 사실 뭐 콜트에서 69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인데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네 59만원이었으면 한 9.0, 9.0 네, 그럴게요. 나왔을 것 같네요. 네, 요새 좀 사운드 자체가 아무래도 너무 좀 범용성, 레코딩 지향 약간 이런 느낌의 사운드들 위주로 기타 많이 라인업이 구성이 됐었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나온 이런 뜨끈한 사운드, 네. 이런 시골 감성 사운드도 아주 반갑네요. 네, G 시리즈 하이엔드 모델 G290 FAT가 좋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멋쟁이 기타, 야. 멋쟁이 기타들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